포즈는 좀더 연습해야 될것 같고 이제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시장 유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 퇴근하고 와서 이제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운동 영상은 토요일날 아침에 촬영을 했어요. 근데 제가 편집할 시간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계속 미루다 지금 촬영하게 되는데, 편집되는 대로 올릴 예정이고요. 예전에는 운동 영상만 이렇게 쭉 해서 편집을 했는데, 이렇게 제가 설명하면서 제가 운동 어떻게 운동했는지, 오늘 어떻게 운동했는지, 오늘 저중량을 했는지 고중량을 했는지 몇 회를 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하니까 좀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또 그게 반응도 괜찮아서 이렇게 편집할 예정이고요.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좀 새벽에 빨리 일어났어요. 공복 유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일어났고, 일어나서 바디 체크를 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제 바디 체크를 했는데,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진짜 많이 빠진 거예요. 지금 더 빼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빠진 거예요. 이제 바로 공복 유산소를 탔어요. 공복 유산소는 40분 정도 탔고요. 사이클 탔어요, 집에 있는 걸로. 그래서 탄 다음에 이제 아침에 제가 이제 고구마를 지금 탄수화물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고구마를 먹고, 이제 아몬드 몇 알 먹고 이제 바로 새벽 운동을 출발했어요. 새벽 운동 출발해서 운동을 했는데, 오늘 3분할 밀기 루틴 하는 날이라서 가슴 그리고 어깨 그리고 삼두라는 날이었는데, 공복 사이클 타고 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삼두를 못했어요. 시간 관계상. 그래갖고 삼두를 모두 빼먹었고, 제가 3분할 루틴을 하고 있는데, 이제 3분할로 돌리면 일주일에 한 번을 두 번 할 수 있거든요. 제가 3분할 돌리기 때문에 일주일에 밀기 루틴을 두 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밀기 루틴 같은 경우는 먼저 밀기 루틴 때는 가슴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깨를 좀 서브로 이제 좀 이제 자극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삼두를 넘어가고, 이제 그 다음에 오는 밀기 루틴 때는 또 반대로 어깨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가슴을 이제 서브로 저중량 위주로, 우리 자극 위주로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저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지난번 어깨 위주로 해서 이번엔 가슴 위주로 하는데,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다가 인클라인 벤치 하다가 어깨가 좀 다쳤어요. 지금 이거 파스 붙이고 있죠. 좀 완치가 된 것 같았는데, 지금 평상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이제 벤치프레스 좀 이렇게 할 때, 가슴 운동을 할 때 약간 아직도 좀 통증이 있어가지고 좀 그게 좀 아쉬워요. 지금 저중량으로 최대한 자극 위주로 물이 안 가게끔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저는 벤치프레스 시작했어요. 벤치프레스는 빈바로 워밍업으로 20회 이제 하고 있고, 진행하고 바로 본 세트로 넘어가요. 이제 20, 20 꽂고 15개 진행해주고요. 이제 또 10, 10 꽂고 80kg로 또 진행해주고 있어요. 원래는 100kg까지 치고 좀 더 치기는 하는데, 이제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80kg에서 멈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기서 잠깐 좀 얘기 좀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벤치프레스를 할 때 어깨가 아프시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벤치프레스 밀 때 팔꿈치 각도가 이게 너무 올라가게 되면 어깨 개입이 많아지거든요.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가슴으로 밀어줘야 되면 팔꿈치 각도 좀 내리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어깨가 많이 아프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어깨로 밀고 있는지 가슴을 밀고 있는지 그걸 잘 생각하시면서 운동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량도 좀 낮춰서 하시면, 어깨 아프시는 분들은 그렇게 참고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진행해주고 체스트프레스 넘어왔어요. 체스트프레스도 15개씩 3세트 진행해주고 있고, 인클라인을 하다가 다쳐가지고 인클라인 덤벨은 좀 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덤벨 프레스 넘어가서 덤벨 프레스도 마찬가지로 15개씩 3세트나 4세트를 해주는데, 오늘은 4세트를 해줬어요. 덤벨 프레스도 만약에 자극이 잘 안 오신다는 분들이 있는데, 팔 각도를 이 덤벨을 밀 때 살짝 밑으로 내린다는 생각으로 미시면 그 좀 자극이 좀 잘 올 거예요. 자극 좀 안 오시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덤벨 프레스를 마치고 나서 바로 딥스, 아랫가슴 운동하려고 딥스를 넘어갔어요. 딥스를 할 때도 많은 분들이 이 상체를 세워서 딥스 하는 것과 상체를 이렇게 숙여서 딥스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랫가슴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상체를 좀 숙이셔서 이 아랫가슴에 집중하시는 게 좋거든요. 이게 만약에 내가 가슴 운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삼두 운동을 하는 건지 잘 생각하셔서 내가 운동하는 부위에 자극이 잘 오는지 생각하시면서 자세를 항상 잘 잡고 운동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딥스를 마치고 나서 가슴 모아주는 운동 해주고 마무리 해줬고요. 오늘은 케이블 운동을 좀 뺐어요.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고,
다음에 가슴 운동을 이렇게 마치고 어깨 운동으로 넘어갔어요. 어깨 운동은 덤벨 숄더 프레스를 먼저 진행했고 고중량보다는 저중량으로 운동을 했고 4세트 진행해주고 있어요. 15개씩 4세트를 했고 최대한 자세도 흐트러지지 않게 하려고 하고 서브로 운동하는 운동은 자극 위주로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숄더 덤벨 프레스도 이게 제가 처음에는 예전에는 이 각도 이렇게밖에 안 내렸거든요. 근데 귀까지 살짝 좀 더 내리니까 좀 더 자극이 잘 오는 것 같아요. 이건 사람마다 뭐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할 때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와 바로 튜빙 밴드 같이 복합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세트를 할 때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15개씩 하고 나서 바로 쉬지 않고 튜빙으로 15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깨가 좀 더 자극이 잘 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해보시고 나한테 맞으면 뭐 괜찮은 거니까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자극이 너무 잘 와서 한 세트를 묶어서 진행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3두는 못했어요. 3두 운동은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고 아침에 공복 유산소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못했고 이제 이렇게 운동을 마쳤고 대회가 지금 시점으로는 19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3두도 안 남았는데 이번 주말에 그래도 마지막 치팅데이, 저는 치팅데이를 약간 그냥 뭐 아무거나 막 먹는 게 아니고 평소에 먹던 탄수화물보다 깨끗한 탄수화물 양을 좀 늘려주는 스타일이라서 연어초밥 먹을 예정이거든요. 그거 영상도 또 뭐 훅먹방으로 또 찍을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대회 준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일도 열심히 하면서 제 일도 열심히 하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도전하는 자체 의미를 두고 열심히 한번 끝까지 완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래오래 운동하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